깊은 숲속에서 한 나그네가 안개가 자욱한 어느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구름 같은 안개 속에서 앞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익숙하고 편안한 길입니다. 쭉 뻗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서 있으며 푸른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들도 어렴풋이 보입니다. 문득 주변에서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모든 소리들이 당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들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간간이 종소리도 들립니다. 어느 사원의 종소리인지 어느 교회나 성당의 종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간 종소리가 당신에게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줍니다. 비록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지만 이런저런 소리들로 인해 오히려 마음은 평화롭고 편안하여 좋습니다. 그 나그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당신은 편안하게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순간 몸과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편안합니다. 어둠이 깊은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어둠 속을 계속해서 오랫도록 바라보고 있노라면 조금씩 희미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거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무엇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냥 상상의 풍경이 그려지거나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개 속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오히려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펼 수도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일이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가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기억나거나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과거의 기억을 찾아가다 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의 모습이 아닌 바로 그 이전의 생, 즉 전생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깊은 숲속, 짙은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그 안개가 모였다 흩어지는 모습이 상상되나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운무 사이로 아득히 먼 듯 가까운 듯한 풍경들이 상상되거나 그려지나요?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나무도 길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집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거나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는 점점 옅어지다가 결국엔 안개가 천천히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흐렸던 시야가 점점 사라지면서 당신은 보다 편안하게 앞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생의 풍경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소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차츰차츰 점점 더 먼 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루, 사슴이 둘, 셋 이렇게 무리지어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모를 꽃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피어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당신은 편안합니다. 저 멀리 푸른 들판이 나타나고 작은 시냇물이 지나가는 황토 흙길도 보이는 듯 합니다. 노란색의 황토 흙길 말입니다. 그 길을 보는 순간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평화로워집니다. 문득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옷을 입었고 몸에는 어떤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편안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무언가 불편하거나 안 좋은 느낌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만약 그런 느낌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따라 가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당신의 정체는 어떤 것입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느껴지며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시대, 어떤 나라나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어떤 신분의 사람 같습니까? 당신의 가족관계는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부터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현생에서의 가족관계와 연결될 만한 가족도 있을지 찾아봅니다. 원래 가족은 특별한 인연의 사람이므로 지금의 가족도 전생의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인연들을 찾아봅니다. 그 전생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그 전생은 현생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관련됩니까? 어떤 면에서 비슷하거나 닮아 보입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다르게 보이거나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까? 가족관계가 아니라더라도 이번 생에서 의미 깊은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어떤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을지 찾아봅니다. 전생의 특별하거나 의미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생각나거나 떠오릅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는 현생에서 어떤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누구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연결됩니까?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 나쁜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떠올리고 느껴봅니다. 만약 이번 생에서 무엇인가 일이 잘 풀렸었거나 현재 잘 풀리고 있다면 또는 과거에 잘 된 일이 있었거나 현재 잘 되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전생의 어떤 일이나 경험과 관련이 클 수 있습니다. 전생의 어떤 일과 관련이 있을지 찾아보고 느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생에서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그 전생에서의 일이나 경험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찾아봅니다. 당신은 그 전생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만족스럽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 생에서 무엇인가 불만스럽고 후회되는 일을 살았던 것 같습니까? 그 생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거나 그 생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그랬다면 무엇이 어떻게 불만스럽고 후회되거나 잘못 산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 생을 별 특징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전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전생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전생이 이번 생에 주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당신은 그 전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앞으로 이번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어떤 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다 보면 많은 생각들과 느낌들이 오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여 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전생 여행을 하고 또 마음의 여행을 해봅니다. 당신이 그 생에서 어떻게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 또한 당신의 한 과거이며 삶의 기록입니다. 마음에 들었든 들지 않았든 이미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거가 현재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어떻게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생은 또한 미래의 생의 기준에 봤을 때 또 다른 형태의 전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생에서 이번 생을 되돌아 봤을 때 어떤 후회될 일, 아쉬워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숲속 짙은 안개길에서 편안하게 출발했던 전생여행을 잘 해왔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자유롭게 전생여행을 하고 또 마음의 여행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모든 전생여행을 마무리하고 깨어날 것입니다. 여행길에서 돌아와서 현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에서 셋을 세겠습니다. 마지막 셋에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편안하고 좋고 또 깨어나기 싫다면, 그리고 또 깨어나지 않아도 된다면 그대로 머무르고 그 상태에서 계속 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잠이 오고 잠을 자도 된다면 잠의 세계로 쭉 따라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꿈을 꾸고 행복한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깨어나야 한다면 이제 깨어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 둘, 자 이제 곧 눈을 뜹니다. 눈 뜨겠다 생각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고 눈을 뜹니다. 셋. 좋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당신 오늘 어떤 경험을 하셨고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느꼈거나 떠올렸거나 보았습니까? 그냥 상상을 한 것 같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까?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평소에 느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느꼈던 것 같습니까? 최면에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전생이 아닌 것 같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최면에 걸린 것이든 전생 경험이든 전생 여행이든 아니든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 대신에 그냥 느꼈던 것 그대로, 그냥 경험했던 것 그대로, 희미하면 희미한 대로, 마음에 와닿으면 닿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다시 여행을 해보신다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익숙해져서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최면 감수성의 차이가 있고 또 전생 여행에서의 경험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떠올렸던 것, 자신이 상상했다면 상상했던 그 자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